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삶의 태도를 보면서 몇 가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그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너의 간증을 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하기를 허락한다 라고 말하였는데, 바울은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타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고 복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개심되었는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 사명은 16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증거 또는 간증이라는 것이 자신을 말하면서 다른 이를 높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높임을 받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간증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신앙 간증을 보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였고 얼마나 노력하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이런 그 나가 주체가 되기가 쉬운데, 진정한 간증이라는 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간증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뭐 이런 그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하는 것을 보면 이 심오한 영적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풀이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간증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여겨집니다.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진리를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설교보다도 더 강력하게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연결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복음을 제시하면 그거 아니다 하고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 이러면 아니다 너 경험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의 그 강력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영적 진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깨달아져야 될 그런 진리를 내 삶으로 풀이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간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두 가지가 이 구원에 따라오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것도 참 심오한 진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과거 형태를 써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죄가 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형벌을 대신 받았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이다 부르시고 그 교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칭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다, 여겨주셨다,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우리가 원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just한 게 아니고 justified 됐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구원의 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놀라운 것은 거기 18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하게 된 무리, 그것은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을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흠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죄의 그런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앞에 죄사함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함이라면 뒤에 나오는 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이 부분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는 것입니다. 앞에는 죄의 페널티인데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되는 그런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이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이 부분은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와 만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죄를 떠나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과연 승리는 가능한 것인가? 왜 이렇게 유혹들이 많이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처럼 우리가 여러 말씀들에 보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들, 특별히 구원파의 교리들 가운데는 구원받았으면 됐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괜찮다. 구원은 확증된 것이다. 그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확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그 갈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 죄가 우리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에 거부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자꾸 속게 되는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장사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노라고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승리는 분명히 우리의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보면 한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접근 부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의 개인 삶의 그런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그런 배경으로 과거의 삶을 살았는지,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12절부터 1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열심이 과거의 그를 어떻게 인도해 갔었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하였습니다. 열심이 있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면 많은 해를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부분에 참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나는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이게 참 다루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열어서 정말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하지 않는 한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심인가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13절 말씀에 그의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과정에 보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은혜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의 빛, 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창조의 그 때와 유사한 그런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창조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우리 마음에 빛이 있어라 명하신 것입니다. 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조명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둠에서 흑암에서부터 빛의 아내 아들의 그 나라로 우리가 옮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주님께서 위로부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런 놀라운 은총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빛,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은혜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어야 하고,
또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그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